반갑습니다. 배우 김학철입니다. 오늘은 밥에서 탈출했습니다. 허구한 날 밥만 먹고 못 살아. 네, 그래서 오늘은 파격적으로 새우깡을 모셨습니다. 손이 가요, 손이 가. 새우깡에 손이 가요. 아우, 새우깡을 잊지 못합니다. 군대에서도 새우깡을 먹었죠. 네. 소주 안주로 많이 먹었습니다. 네, 그러다 속버려. 자, 네, 늘 손이 가는 새우깡. 블랙이옵시다. 그리고, 네, 골든 키위. 아, 황금 키위라고도 하죠. 사과. 그리고, 네, 새우깡을 포진했습니다. 어우. 계란. 너 서운할 뻔했다. 바로 시작합니다. 감사히 먹겠습니다. 자, 대접 커피에 대한 항의와 논란이 빗발쳐서 당분간 대접은 철수했습니다. 아, 말들이 많아. 어우. 새콤달콤. 심상치가 않소이다. 블랙카페. 새우깡이 고소한 맛이 몇 배 증폭됐는지 몰라요. 고소함에 절정. 몰라, 몰라. 특히 영어, 특히 수학, 특히 국어. 메가 패스. 너도 패스. 요즘 그 광고에 꽂혀가지고. 내가 뭐그 광고를 노린다는 게 아니야. 그냥 팬으로서 좋아하는 거야. 특히 수학, 특히 영어, 특히 국어, 다잖아.
어차피 잘할 거면서 네 스타일대로 해. 귀여워. 한 번만 더 귀엽게 놀면 가만 안 둔다, 너. 딴건다 참을 수 있어도 귀여운 건못 참는 박수리. 한국에서 제일 귀여운 여배우는 누구일까요? 알아맞혀보세요. 정답을 네. 댓글에 달아주세요. 골드 키위. 아, 그냥 녹아. 어, 여기다 먹으니까 양이 안 차. 옆에 대접이 있지롱. 외계인들은 이 장면만을 학수고대했단 얘기야, 외계인들. 저는 제가 저를 대접하고 싶을 때늘 대접 커피를 마십니다. 와우. 광고 하나 나왔어. 내가 나를 대접할 때, 대접 커피. 새우깡 블랙. 강력한 맛입니다. 게임이 안 돼. 야,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만들었을까? 응? 고소함의 네. 극치. 고소함의 끝판왕.
그냥 손이가 저절로. 야, 그 광고 카피 좋아. 손이 가요, 손이 가. 와우. 새우깡에 손이 가요. 우리는 정이 가는 민족이죠. 네. 정이 가요, 정이 가. 새우깡에 정이 가요. 와우. 아무튼 광고에 미친 사나이 광미사 김학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광고가 들어오는 그날까지 계속 할 거야.